안녕하세요, 루트나잇입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겨울잠처럼 자고 있던 카메라가 있다면 이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죠. 특히 모험을 사랑하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담고 싶은 분들에게는 인스타360의 카메라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인스타360에서는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말 놀랍고 강력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데요. 2024년 3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카메라가 가장 좋을지, 또 각 제품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 그리고 무엇보다 2024년 해외여행, 특히 미국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저에게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스타360에서 놀라운 제품들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다양한 카메라를 가지고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면서 좋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봄에 인스타360의 다양한 카메라 중에서 과연 어떤 카메라가 지금 구매해도 좋을지 특장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인스타360에서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 최신 제품들입니다. 물론 올해 새롭게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출시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쓸만한 제품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은 인스타360 ONE RS입니다. 2022년 3월에 출시된 ONE RS는 세계 최초 모듈식 방식으로 설계된 액션캠으로 2020년 출시된 ONE R의 후속작으로 4K 부스트 렌즈와 함께 출시되었고, 라이카와 협업으로 제작된 1인치 센서의 렌즈를 탑재한 모듈과 360도 렌즈 모듈을 비롯해서 총 5가지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듈식 액션 캠입니다. 인스타360에서 각 라인업을 2년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3월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ONE RS 라인업은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작년 말 출시된 에이스 프로의 등장 때문입니다. ONE RS의 단점인 작은 스크린과 셀피 모드를 원하는 경우 조립을 풀고 재조립해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에이스 프로의 시원한 플립 스크린으로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충전 포트 커버가 잘 망가지는 점도 있었는데 에이스 프로에서 이런 점들이 모두 상쇄되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모듈식이다 보니 충격이나 방수 등에서 좀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존 ONE R의 렌즈를 갖고 계시다면 코어만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액션캠과 300m 카메라를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트윈 시리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ONE R 1인치 센서 렌즈의 경우 출시 후 바로 완판 단종되었고,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마지막 판매 가격보다 약 $200를 더 주셔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카메라, 바로 인스타360 GO3입니다. 2023년 6월 출시가 되었는데 전작인 GO2보다 카메라 크기는 살짝 커졌지만 액션팟에 플립 스크린이 탑재되었고 더 선명한 화질과 업그레이드된 자석 펜던트와 자석 마운트는 가장 쉽고 편하게 휴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앵글로 촬영할 수 있는 최고의 경량 카메라입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웬만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5m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물놀이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동영상 화질이 2.7K를 지원해서 화질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방은 가볍지만 재미있는 영상을 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아마도 차세대 고 시리즈 고4는 2025년경에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고3는 지금 구매하셔도 매우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스타360에서 출시한 제품 중에서 작년 11월에 출시되었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 만큼 강력한 기능이 많이 탑재된 카메라입니다. 8K 비디오 지원, 대형 플립 스크린 지원, 자석 마운트 시스템, 야간 촬영 모드 지원 등 굵직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 현존하는 최고의 액션 카메라입니다. 또 인스타360 GPS 미리보기 리모컨 등과 연동해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5나노 AI 칩을 탑재해서 카메라에서 하이라이트를 AI로 자동 편집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도 좋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최근 액션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반영하였기 때문에 RS 라인업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물론 두 가지 카메라의 장점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라인업을 나누는 점은 인스타360에서 워낙 잘하는 부분이라서 다음은 과연 어떤 카메라가 나올까 설레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이스 프로는 당연히 지금 구매하셔도 최고의 화질로 아주 즐겁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화질과 셀피 촬영에 특화된 여행 브이로그, 강력한 액션 상황을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출시 당시 50만원대의 웹캠으로 소개되면서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링크는 전문적인 비디오 회의, 원격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된 최고급 웹캠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이제 재택근무를 실행한
들어가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4K HDR 해상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제스처 컨트롤 기능과 AI 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능은 최근 출시된 Ace Pro에 적용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구매로는 조금 비싸게 보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문 화상회의 웹캠의 경우에는 100만원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구매한다면 크게 부담되지 않고 다양한 기능으로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화상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2022년 8월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8월 신제품 출시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웹캠은 10만원 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고 기존 유저들이 2세대로 넘어가는 명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세대가 과연 출시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단종 후 구매를 못하시는 것보다 지금 구매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360도 카메라 하면 인스타360이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화질을 가진 360도 카메라는 바로 1인치 센서가 두 개나 들어간 ONE RS 1인치 에디션입니다. 라이카와 협업으로 제작된 렌즈는 맑고 선명한 360도 화질을 제공합니다. 2022년 6월 출시가 되어서 역시 올해 6월 2세대 출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ONE RS 라인업 자체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종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벌써 웹사이트 에서는 일시 품절로 나오고 있는데 재고가 돌아올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다만 아마존, 쿠팡과 같은 리셀러를 통해서는 아직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무게가 상당해서 셀카봉에 넣고 촬영하면 아주 무겁습니다. 또 생활 방수만 지원하고 별도의 하우징은 서드파티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어서 물놀이용으로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360도 화면이 미롤로 필요하신 감독님들 또는 부동산, 인테리어 설계 등 3D 화면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인스타360 카메라 중에서 가장 인스타360 다운 카메라라고 생각되는 X3는 2022년 9월 출시되었지만 지금 사용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최고로 다재다능한 360도 카메라입니다. 다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X4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인스타360 1이 2017년 8월, 1X가 2018년 10월, X2가 2020년 10월, X3가 2022년 9월 출시되었습니다. 오늘날의 X 시리즈가 시작된 1X 출시 이후 2년 간격으로 9월에서 10월 출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패턴대로라면 X4는 올가을 출시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1RS가 나오지 않고 작년 11월 갑자기 Ace Pro가 출시된 점을 보면 기존 패턴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X3의 구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는 X4 출시에 있어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만큼 지금 구매하시는 것이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차세대 제품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을까지 기다려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게 인스타360의 맛을 볼 수 있는 제품은 바로 AI 짐벌 인스타360 플로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활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시기 때문에 가격 부담 없이 즐겁게 영상 촬영을 입문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플로우입니다. 트래킹 기능이 뛰어나고 배터리가 강력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크리에이터 키트는 미니 조명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문제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내장 셀피 스틱과 삼각대도 포함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삼각대 힌지 부분은 많은 무게를 받을 수 있어서 피로도가 누적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삼각대 사용에 있어서는 외장 삼각대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가격 부담 때문에 카메라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촬영에 쉽게 입문하시는 제품을 찾는다면 바로 플로우가 안성맞춤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주의하실 점은 바로 셀피스틱인데요. 미국의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전망대, 스포츠 경기, 콘서트에서 셀피스틱과 삼각대를 최근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관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셀피스틱 삼각대는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스타360에서는 봄맞이 세일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무료 텀블러 증정과 함께 최대 18만원을 할인하는 2024년 첫 할인 행사인 만큼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제품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